아니 내일이 벌써 발렌타인데이인데 26살 땐가 마지막으로 받은 것 같은데 뽀대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난 이게 지금 마음에 들더라고. 꽃다발. 여기 혹시 팀 멤버십은 할인 안 되죠? 예, 팀은 안 됩니다. 이제 발렌타인데이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 받은 지가 한 9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거나 뭐 주변에서 뭐 직장에서 주거나 이런 적은 있었는데 뭐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받은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저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또 우리 같은 솔로 동질감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그분들도 지금 받으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분들께 내가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남자분들 위주로 하고 남자분들이 세 분이 안 채워질 경우에 여성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전라도 광주면은 저도 7년째 하남 살아요. 우리 남자분들 좀 신청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 강북구 남자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배고프시다고. 네. 와 우리 동네네. 이쪽에서부터 1, 2, 3으로 하겠습니다. 네. 뭐 누구 생각하지 말고 그냥 1, 2, 3번 배달은. 우선은 지금 남자만 받고 있습니다. 네, 남자부터. 오늘 발렌타인데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자매분들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받으실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우리 남성 솔로분들은 솔직히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분 제가 1, 2, 3순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받았냐? 그걸 왜 받아요? 9년 사귀어서 안 받는데? 나는 9년째 못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 형제님이 사시는 곳은 지금 저희 동네인데 만나러 가는 마음이 이렇게 애간장이 녹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동병상련이라고나 할까? 그 롯데마트 앞에서 뵐까요? 네, 그럽시다. 네. 혼자 찍으려면 겁나 생각하시고. 떠보는 것 같아. 그렇지, 느낌이 딱 오지. 여기 잠깐 정... 어, 아니다. 이분이다, 이분이다. 맞아. 어, 이분이다. 맞아, 맞아.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삼양? 나 우이초 나왔잖아. 아 진짜? 중학교. 아 그래? 중학교는 수유중. 아 나 강북중 나왔잖아. 고등학교 미양고요. 아 신일고 신일고. 아 부끄러움 타. 나이 낯가려. 나이 드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 잠깐만. 네. 잠깐만 나 안 갖고 왔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이거 또 남자한테 초콜릿 받는 네. 게 좀 그렇지 않았어요? 좀 그렇죠. 그치? 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 네. 이거 자기가 남자라도 신청 안 할 것 같다고. 아. 아 편하게 편하게. 몇 살이에요? 저 예 20살입니다. 20살? 20살. 네 이제 너무 고마워요. 자 네,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이런 질문 좀 그렇지만 네. 솔로 몇 년 차? 작년에 사귀어서 다시 이제 헤어지고. 아 그럼 아직 1년 안 됐네. 네 1년. 아. 1년 됐어요. 1년 됐어? 네 1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솔로들 축복해 주시고 빠이빠이 파이팅. 울지마 바보야 난 정말 괜찮아. 솔로들을 위한 거 한때는 내가 정말 내 전부를 다 가져. 여자는 다 똑같나 봐. 표정 괜찮았어? 숨 취했어, 숨 취했어. 저희 최 PD 네. 네. 두 번째 전달 시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부끄러움 타. 낯가려. 나이 드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솔로가 되신지는 또 이제 얼마나? 1년 조금. 1년 조금. 아, 그럼 아직은 뭐 저희에 비하면 네. 굉장히 신참이긴 한데. 그럼 요즘 혹시 뭐 썸 타고 계신 분이나? 없습니다. 혹시 하시는 일이?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 어린이집 교사. 네. 그러면 여초 사회다 보니까 만날 일이 없겠네요. 코로나 네, 하다 보니까. 맞아요. 아, 그래. 어떻게 나랑 비슷하시네. 어떻게 또 제 영상 보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참만빠님을 통해서. 참만빠님 쪽이시고. 얘들아 안녕. 어린이집 여고가 참만빠야. 참만빠님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또 신세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건 저희 주실? 네, 맞아요. 아, 네. 아니 PD님 오실 줄 어떻게 알고? 들어가세요. 와, 와, 나 9년 만에 초콜릿 받았다. 와, 참만빠님이 당첨 소식 들으시고는 뭐 종리수찬. 또 한 곡. 너와 결혼까지 생각 같이 먹고 자고
야, 뭐 하는 거야, 그래. 네, 먼저 기다려 주셨습니다. 네. 아, 네, 네. 딱 맞춰서 만났어요. 네. 나왔어요. 네. 그 저한테 저희 며칠 전에 스트리밍 때 네, 네. 함께 고민 나눠 주셨던 네, 그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네, 자매님이신데요. 아니, 사진보다 너무 미인이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잠깐 어디 얘기할 수 있는 네네네. 곳으로 잠깐 이동해서 네. 좀 힘들어요. 네. 편집하고 있어요, 지금. 네, 편집 그냥 아, 아이들 이제 일상 생활 같은 거. 진짜. 매일 출퇴근을 길게 길게 하고 있어요. 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50km 편도로 50km요. 왕복 100km야? 네. 운전하세요? 네, 운전해서 매일매일. 네네네. 또 기도할 때 영상을 찍네 또. 네. 영상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이과교육과 쪽으로 해가지고 네. 야간으로 가셔야 돼요. 네, 교육대학원. 진짜 아이들 너무 좋아.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을 보시는 우리 솔로 구독자분들 내년 발렌타인데이 때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사람과 충만한 사랑하시기를 기도를 잠깐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S 행복하세요. 마지막 곡에는 우리 솔로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랄까? 그게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찬양 때로는 너의 앞에